자, 4번 문제. 요 4번 문제 문제 잘 나오는 문제네. 그죠? 보기정리에서 동작 시간에 따른 분류. 자, 동작 시간에 따른 분류. 제가 항상 이런 그림 그리면 설명하잖아요. 이쪽에 뭐요? 얘가 보기정리 동작 전류고, 동작 전류. 그 다음에 요 세로축은 동작 시간. 동작 시간과 동작 전류에 따른 분류. 첫 번째, 어느 최소 전류 이상 되었을 때 즉시 동작하는 것. 얘가 바로 뭐요? 아, 순환식 회전기. 그 다음에 어느 최소 동작 전류 이상 됐을 때 일정한 시간 지난 다음에 동작하는 것. 얘가 뭐요? 정한식 회전기. 기본적인 회전기는 순환식 회전기하고 정한식 회전기 있는 거죠. 또 이게 있죠. 전류가 작을 때는 늦게 동작했다가 전류가 커지면 반비례해서 빨리 동작하는 것. 자, 이런 특성을 갖는 계전기가 뭐죠? 얘가 반환식 계전기. 그다음에 좀 전에 설명했던 반환식 계전기하고 정한식 계전기 조합한 것, 즉 어느 전류 이하에서는 반환식 특성을 갖다가 그 전류를 넘으면 정한식 특성 바뀌는 것. 두 가지 조합한 거, 정한식, 반환식, 그죠? 계전기다. 얘하고 얘 조합한 것, 이렇게 네 가지로 정의하면 돼요. 자, 최소 동작 전류 이상 되었을 때그 전류 한도를 넣으면 그 전류 양과는 상관없이 전류가 커지든 상관없이 얘는 일정해지는 거죠. 그죠? 즉시 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즉시. 즉 순환식 회전기하고 정환식 회전기의 차이점 뭐야? 순환식 회전기는 최소 동작 전류 이상 됐을 때 즉시 동작하는 거고, 정환식 회전기는 최소 동작 이상 됐을 때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작하는 것. 시간 차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문제는 즉시 동작하는 계전기니까 정답은 순환식 계전기더라. 자, 5번 문제. 5번 문제는 그냥 식 정리하는 내용이네. 자, 이거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을 거야, 아마. 자, 제가 정리하고 또 설명도 해드릴게요. 우리가 전압과 각 요소의 관계, 송전 전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압 강하. 구분해야 돼요. 세 번째가 전압 강하율. 전압 강하율하고 전압 강하는 틀려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전력 손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전선의 단면적 굵기. 자, 전압과 요 다섯 가지 항목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송전 전력은 전압하고 제곱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전압이 높아지면 그만큼 송전 전력은 커진다는 얘기죠. 전압 강하는 이에 반면에 전압의 1승에 반비례한다. 1승이에요. 그 다음에 전압 강하율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전력 손실도 역시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전선의 단면적 A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만약에 수식 전개 필요 없이 나는 간단하게 이게 정리해서 답을 찾고 싶다 그러면 요 다섯 가지는 정확하게 알아두면 되겠죠. 그럼 요 원리를 적용하면 뭐요? 전선의 단면적 A는 전압하고 어떤 관계?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자, 이거는 제가 정리해 설명드린 거고, 그러면 실제로 왜 저런 관계 있느냐? 전력 손실은 우리가 삼상 기준일 때 전력 손실은 3i제곱 r이죠. 그 다음에 요 식은요. i가 뭐예요? i가.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그럼 i는 루트 3 vi의 코사인 세타분의 p가 되죠. 그죠? 자, 요 식은. 그 다음에 저항 r인데, 요 저항. 우리가 전선의 저항은 로우의 a분의 n에서 구하잖아요. 그럼 문제는 지금 뭐예요? 요 전선의 굵기하고 전압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그럼 요 식을 전선의 굵기 A에 대해서 식을 정리하겠죠. 그러면 요 A하고 전력 손실을 바꿔치게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바꿔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거 정리하면 3하고 루 3의 제곱이 약분되면서 V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 그죠? 네,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뭐요? A는 올라갔고 P는 내려갔으니까 P를 밑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분자는요? 분자는 3하고 루3의 제곱끼리 약분됐고 P의 제곱에 그다음에 로우의 L이 되니까 결국에는 전선의 단면적과 전압은 어떤 관계? 아까 좀 전에 정리한 것처럼 제곱에 반비례하더라. 제가 두 가지 방법 갖고 다 풀어드렸어요. 하나는 식을 갖다가 유도해서 증명을 해준 거고, 만약 이런 절차가 어렵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하더라. 둘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선로에 따라서 균일하게 부하가 분포된 선로의 전력 손실은
이들 부하가 설례 말달에 집중적으로 접속됐을 때보다 어떻게 되겠는가? 즉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배전설례에서 첫 번째 말단 집중된 부하, 즉 말단의 맨 끝에 전부 다 부하가 모여 있다는 얘기죠. 그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여기가 한전 변전소 전원이 있으면 얘가 배전설로면 부하가 전부 다 끝에 있는 거죠. 몰려서. 자 이때 우리가 많이 쓰는 식 있잖아요. 전압가가 E는 I, R. 전류가 I가 흐를 테니까. 그죠? 전선 저항이 있을 테고. 전력 손실은요, 당연히 I제곱 R. 물론 삼상일 때는 얘가 3I제곱 R 되는 거죠. 얘는 누수섬 I, R 되는 거고. 단상 기준일 때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얘가 균등하게, 배전선에 균등하게 되어 있는 균등부하. 그죠? 균등부하는 뭐예요? 균등부하는. 한전 변전소 전원이 있으면 배전소가 있는 경우는 부하가 이렇게 변전소에 걸쳐서 전부 다 균등하게 분포된 부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전압강하고 전력수이 적게 돼 있거든요. 그때 전압강하는 원래 전압강 IR에 대해서 2분의 1, 즉 2분의 1의 2란 얘기죠.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은요. 전력 손실은 원래 전력 손실 I제곱 R에 대해서 3분의 1, 즉 3분의 1의 전력 손실 P에 대한 뜻이거든요. 즉 무슨 뜻이에요? 균등부하는 말단 집중부하에 비해서 전압강하 절반으로 줄어들고 50%, 그 다음에 전력 손실은 3분의 1 수준, 즉 33.3%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부하 연결할 때 배전설로의 말단 집중부하보다는 균등하게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겠더라. 이런 부하의 대표적인 예가 뭐죠? 가로등. 가로등은 가로등 간격이 일정하죠. 그 다음에 등도 똑같은 등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균등부하가 되는 거지. 대표적인 부하가 가로등 부하더라. 정답 몇 번? 정답은 전력 손실 물어봤으니까 3분의 1로 된다. 2분의 1, 3분의 1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